미션을 할때 쩍벌이 된다고요? 아니, 쩍벌이 되는 게 맞지. 쩍벌이 되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다리를 모아야죠. 다리를 모으고 한쪽으로 저기 해야지. 아, 그럼 뭐다. 오히려 뭐다. 아, 오히려 당당하게 여자분이어도 다리 적당히 벌리고 그 아래다가 하는 게 맞아. 가야금 친다 했을 때 아빠 다리 하기 싫다고 그래서 이렇게 인어공주 자세로 하진 않잖아. 말 그대로 정자세니까. 꼴뵈기 싫은 건 본인이 꼴뵈기 싫은 거지. 남들이 볼땐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 맞아요. 안 그런 여자도 많다고요? 너무 벌리면은 곤란하죠. 적당히. 적당히 활 들어갈 정도로만. 그 다리 벌리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될것 같아요. 다들 벌리고 해요. 순간적인 쩍벌이래. 아, 그게 더 멋있는데 나는. 아, 미연만 할때 다리가 오픈되나 보다. 아니, 그냥 오픈한 상태로 시작하세요. 할 때마다 그건 이상하지. 애초에 스타트할 때 이미 벌린 상태로 시작을 하셔야죠. 아니, 쩍벌이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거를 꼭 이렇게 예시를 들어가면서 해야 돼. 아, 제가 딱 정해드립니다. 자, 보세요. 그럼 언제 이렇게 빨리 찾는 거야? 쩍벌로 검색하면 돼. 이거 오케이. 이 정도 쩍벌 오케이. 오케이인데, 아,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 이렇게 닿으면 안 되지. 아니, 오케이인데, 다리가 지금 발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건 이렇게 아니지. 돼야지. 아, 그렇지, 그렇지. 이건 이상해 보이지, 아이, 이렇게. 그러니까. 자, 보세요. 미치겠네, 진짜. 자, 보세요. 아, 이게 지금. 다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별걸 다 정해주네, 진짜. 이렇게 돼야 한다, 이렇게. 그치? 그죠? 다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 얘기잖아요. 쩍벌을 하더라도 다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 아저씨는 의도적으로 옆 사람한테 피해를 주려고 이렇게 벌리는 거지. 다리를 양쪽으로 이렇게 기둥이 딱 여기 있어야죠. 이 상태의 쩍벌, 오케이. 아저씨처럼 해도 되는데 보기가 안 좋다 이거지. 근데 수정된 다리가 더 멋있다. 아, 그렇지. 이게 이렇게 되면은 효율적이지도 않아. 여기 걸린다고. 손이 여기 걸려요. 그 이렇게 정도로 내려간다고 벌려줘야죠. 하리? 그럴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돼야 된다. 아시겠어요? 솔루션 하나 더 드리면 이선 그을 때 그렇게 된다고 그랬잖아. 악기가 더 내려가 있는 거지. 이렇게 뒤로 걸려. 가서 얘기해. 진짜. 뒤로 가서 네 다리가 다 보일 정도로 뒤로 가서. 아, 이 짧은 다리로 진짜. 보세요. 저 아저씨는 지금 이렇게 하셨잖아요. 보기가 너무 안 좋은 거지. 그렇지. 개구리도 평상시에 아니고. 이선을 그으면 내몸 안쪽에 있으니까 악기를 수그리고 해서 아마 이게 닿을 거야. 그래. 악기를 수렸나 보다. 맞네. 다른 때는. 여기 괜찮지. 근데 이선을 때 걸린다 이거야.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하다가. 이거 괜찮아, 오케이. 그럼 할 때는 이렇게 들어야지. 그렇지. 공간을 만들어줘야지. 약간 앞뒤로 다리 모양 됩니다. 왼다리, 아! 나 무슨 말인지 이거? 알겠어. 아, 그런가 보다. 이거 괜찮아? 그거 괜찮아. 나도 이렇게 해요. 난 어떻게 하냐? 나 보여드릴게. 지금. 약간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해요. 약간 이렇게 돼. 이렇게. 약간 앞뒤로 이렇게. 안 되는 쩍벌을 보여줘야지. 이거 안 된다. 아유, 야야야. 이 쩍벌은 안 돼요. 그런 걸 보니까 아시겠어요? 미치겠네, 진짜. 이 쩍벌은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앉는 사람은 이건 뭔가 문제가 커서 치워. 있어. 응? 커서 아, 치워. 이렇게 앉으면 안 돼. 아시겠어요? 이건 안 됩니다. 정해드렸어요. 아시겠죠? 이게 가능하니. 아까 극단적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그렇게 앉으면 안 된다. 이 쩍벌은 안 된다. 이게 사람들이 된다고 하죠? 한도 끝도 없이 되는 줄 알아. 그 정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